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지역내 의견 신축에 신속한 추진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의료원은 의정부병원은 올해로 건축된 지 44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16개의 진료 과목, 203개의 허가 증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0병상은 정식과 폐쇄 병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정부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은 환자의 80% 이상을 진료했습니다. 이는 공공보건 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투자하지 않는 병원의 낙후된 시설과 인력 분배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만족을 주지 못하고 환자가 감소하여 결국 병원 경영이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국민의 의정부병원 진료 의존도는 기초소득자와 저소득층 중심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급성기 병상은 6개로 경기도 의료원 중 가장 적은 수준이며 가장 노화되고 부분 중축으로 진료 동선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공공의료 시설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공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병원의 지역 내 이전 신축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본인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확충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의정부병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인접지역 간의 유치점이 취해지면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부병원 이전 신축 관련 결정은 경기도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에서 이전 부지 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동현 도지사님, 경기도 도정과제인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 선진에서 올해 안에 의료 신축 여부와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결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병원에 건립하는 기존의 의정부 병원을 신축 이전하여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의정부병원 이전 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을 선정하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등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계획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의정부 시에는 이전이 예정된 의정부 법원 경찰청 부지와 미군 공여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병원 신축 총 사업비는 400병상 기준으로 2,600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의 부담을 줄이고자 병원 신축 사업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병원 이전 신축은 기존의 지원 방식과 지역 및 의료 환경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올해 의정부병원 이전 신축 계획이 확정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국고 보조율과 보조금 지원 기준이 한시적으로 확대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현실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호소드리고 있는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의정부대 이전 신축 사업에 조속한 추진에 대한 경기 북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경기도 내 지역 간의 의료자원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공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 경기도 공공보고 의료의 기능이 회복되게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